동영이 인사. 인사하려면 시키면 좀 하나? 응? 네. 할머니 할아버지 90도 인사. 응? 그래? 지휘 인사해야지 이놈아. 그냥 눈빛은 영 맑으네. 응? 응? 뭐? 엄마는 할 수 없어. 응? 뭐 달라고 또. 언니도 너 이거 마스크 좀 벗어볼까? 벗어서 이제 얼굴을 펼치고 손을 말라고. 뭐 지휘 뭐? 뭐죠? 자다 보면 응? 응? 지금 뭐? 응? 뭐? 어느 거? 어느 거죠? 어디? 뭐 내가 뭐 어느 거? 네가 원하는 거 해봐. 어느 거? 어느 거? 그 있어? 저기 발로도 모르네. 주전자, 아이고야. 이 주전자 갖고. 일로 와봐. 저번에 영상 올라온 거 좀 봤거든요. 네, 최근에 저기. 사무사장님이나 이런 게 많이 나졌다고. 그러면 이제 표정이나 눈빛 이런 데서 뭐 애가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변칙 자체가 없는 거네. 되게 자연스럽고 좀 엄마가 정리하는 게 좀 들어볼까? 사무사에서 보는데. 일단 첫 번째 이제 자기 기분 조절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. 감정 조절. 된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조절을 한다는 거죠. 주전자죠? 이게 이제 기분 조절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규칙에 대해서. 사회적인 규칙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는 거거든. 알아듣는 말이 그 전보다 확실히 많이 많아졌어요. 예를 들어서 그 전 같은 게 이제 뭐 긴 문장 있잖아요. 뭐 알아듣거든요. 그냥 영어 신호받고 뭐 알아듣는데 이제는 그냥 말로 그냥 지금 왔을 거 얼려 하고 나가겠다고 할 때 이제 시합이 나가야지 골고루 화장실 가고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이 좀 많이 풍부해졌어요. 자기가 서럽거나 뭐 아야했거나 할 때 뭐라 하면서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네. 그리고 혀, 목 운동이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. 막 소리도 많이 내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을 때 이제 그 자기 스스로 분위기상 이제 배꼽 인사도 하고 그래? 예.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 시키지 않아도? 예. 안녕히 가세요 중간에 뒤에서 이러고 운동적으로 예. 눈맞춤은 점점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일상 속의 인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기저귀도 이제 거의 뭐, 화장실 대부분 다 하고요. 그리고 다 하고, 바지 얼려면 또 얼리고, 눈 내려오면 내리고, 목마르면 스스로 이제 정수기와 컵대고 이제 또 물 내려먹고, 생활 속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이제
브라운이 많이 들어있어요. 브라운도? 네, 브라운도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 이제 어디 날아가면 여전히 자기가 안 하는데도 많고 키즈 카페 가도 자기가 안 와서 떠들다가는 계속 넋놀이만 계속 부채스다 했는데 스스로 막 뛰어다니면서 애들 속에서도 막 열고 그냥 예. 그, 아 그래? 키즈 카페에서는 예. 애들 속에서만 놀고? 예. 사람 많은 것도 있죠. 하루하루 움직이는 애들 키즈 카페에서 애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좀 다가가서 관심도 보이는 거예요? 그건 아니에요. 보긴 볼 텐데. 네, 보긴 봐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익숙하게 다가오지 못해요. 네. 지금 애들하고 경험 자체가 워낙 없어서. 네. 그래서 그렇게 땡깡 부를 때가 있어요. 그러다가 또 이제 그냥 언제 내가 언제 그러냐 대신 그냥. 뭐 자기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서운하게 대해지니까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아 이제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되죠. 자가 학습하는 거. 그리고 이제 집에 뭐 손님이 오잖아요.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고 아빠 친구도 오고 이러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익숙해졌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. 예, 뭐 마중 나가서 길가에서 보면 막 인사하고 예 집에 와서도 막 기분 엄청 좋아하고. 가서 막 이렇게 친해요, 막 가서 친해고. 이거 떠는 거네. 네. 그리고 이제 아빠 친구가 처음 본 사람한테도 처음엔 다가가지 않는데 자유롭게 보면서 이렇게 조금 놀아주고 알아 띠용띠용 막 놀아주면 또 좋아서 해라. 가서 막 등에 막 기대고 막 그래. 그치.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저희 조정님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. 이제 밖에도 나가려고 하고. 그러니까 아이가 사람하고 관계 맺고자는 욕구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.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관계를 맺었을 때 즐거운 경험을 하려고 하고 이게 자폐를 벗어났다라는 어떤 징표를 갖다 얘기하는 거라고. 응? 자기 감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관계할 즐거움을 갖다가 응? 이제 거죠. 이제 아는 거 아니야. 그리고 그걸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잖아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가 지금 그 지금 보면서 아주 명확하게 사회적인 학습, 사회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. 사회적인 학습. 응?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정 내에서 이 아이가 감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면 너무너무 지금 자연스러운 상태가 됐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주면 규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고 그 규칙 안에서도 또 사람의 눈치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.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학습을 갖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. 이게 이제 어린이집 가면은 규칙을 다 지킬 수 있고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나 사람에 대해서 칭찬받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행동을 할 거예요. 서서히 그렇게 될 거예요. 삐지기도 하고 다른 애들한테.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애들 하는 행동을 갖다가 모방하면서 애가 사회성 발달이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어갈 거예요. 응? 아주 그 준비 잘 됐지. 규칙 다 지킬 수 있잖아. 그리고 규칙 안에서도 가르쳐 지정해주면 자조적인 자기 행동을 할 수 있죠. 응? 기저귀가 되게 오래 걸렸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기저귀가 잘 되었고 그렇죠. 그냥 말만 하면 딱 와서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, 하면 와서 저번에 이제 자연스러워졌을 때는 감각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제 자폐를 벗어난 세팅이 될 때라면 지금은 이제 아이가 사회적인 행동들을 다 할 수 있는 학습, 사회적인 학습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네. 됐어. 컸네. 그러니까 네, 말만 아니면은 말 때문에 그런데 말도 이제 애들하고 관계하면서 확확 늘 거예요. 네. 금년 한 1년 정도 동안 이제 또래하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이제 평가해 보면 그러면 이제 이후에 초등학교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. 네? 또래하고 격차가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이 나잖아요. 사실 평가대 보면 상당히 날 거예요. 상당히 날 텐데 생활하면서 그게 많이 격차가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들지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고 봐야겠죠.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예요. 그러면서 초등학교 한 1년 정도 위안들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한 1년 뒤에 계획을 갖다 평가해서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해요. 그죠?
이게 늦게 천천히. 늦게 다시 길르는 애라고 늦게 다시 네. 시작하는 애라고 생각하는 거지. 좋네요. 아침에도 그래. 이제 밤 하나 들고 이거 먹고 싶은데 엄마 해달라니 제가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. 그러니까 뒤에 와서 엄마 돌아보니까 밤에 이거 해달라고. 언어에 대해서 프레스는 줘요. 응? 예, 주는 게 맞아요. 뭐 플로타임 한다고 프레스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. 응? 그러니까 지금 약간씩 프레스를 주면 응? 말을 할 거예요. 다른 애들은 이제 이게 감각이 돌아오면서 요 과정으로 짧게 점핑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과 이 과정이 좀 오래 걸린 거예요. 감각적인 안정에서 이제 이제 사회적인 그런 식들이 오래 좀 걸렸어요. 내가 놀라가요. 그게 이제 그 짐작관들은 그 정책이 그 퇴행이 그 퇴행이 상당히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이제 아기 때 있던 그런 그 기억도 메모리도 이렇게 약간 좀 손상이 가면서 다시 재형성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지유는 다른 애들은 어느 정도 발달하다가 퇴행이 왔는데 지유는 아예 발달 자체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 그래도 퇴행이요. 그 상태에서 퇴행이로 가버리니까 어찌 보면 생후 4, 5, 6, 7개월, 8개월 애들이 막 배고프면 울기만 하고 막 오줌 싸도 울기만 하고 이 과정을 갖다 제가 다 겪은 거예요 지금 다 겪은 거. 지금은 뭐 자기 나이보다 좀 늦게 간다고 마음을 좀 그렇게 준비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아직 도전해 볼 만한 응? 그러니까 혹시 언어 모방 있잖아요. 내가 이제 사과 자르면서 이제 아빠는 속에 아빠가 사과 먹어 그러니까 얘 안방이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둘이 다 듣고, 아니, 이게 지유한테만 있는 거 아니야. 그게 이제 지금 그 지유가 우리가 사회성 발달 평가를 갖다 지금 평가 뭐 한 게, 얘가 지금 언어 능력 때문에 평가가 지금 떨어지게 나올 텐데, 제가 하고 있는 행동에 지금 규칙을 지킨다면 이런 거는 저건 18개월 수는 훨씬 넘거든. 그러니까 실은 제 잠재된 언어 능력도 내가 봐서 훨씬 더 있다고 봐야 돼. 한 24개월 넘어서까지 다 있다고 봐야 된다고. 근데 이제 아직 혀가 덜 풀려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이제 절대로 자꾸 애들이 한음 잘한 다음에 이음 잘하고 이음 잘한 다음에 뭐 삼음 잘 그렇게 안 가는 애들 많아. 갑자기 문장으로 만드는 애가 많다.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갖다 모방을 하는 거 그게 가능하게 컨텐츠가 있다고 봐야 돼.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제가 아예 머릿속에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애인데 아직 표현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네.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계속 프레스를 줘요. 프레스를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되겠지만 다르게 치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. 언어 치료는 그냥 분위기 맞춰주는 게 아니고 약간 하드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,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좀 받고 있어요. 막 늘 거예요. 늘 거예요. 하면 늘 거예요. 뒤에 가다가 꽝 부딪히면 이제 해갖고 앞으로 또 가고 아 이렇게 운전하는 동물 똑같잖아요. 네, 네, 네. 네. 근데 그거 이제 조금 조정하더라고요. 네, 네. 깜짝 놀랐어요. 네. 좀 그냥 커서 먹였어요. 그러니까 강도가 약한데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예, 예. 그리고 그다음에 그 뭐죠? 아, 그 견과류를 있잖아요. 매일 아침에 코코넛 오일이랑 견과류를 챙겨줬어요. 그 두 개가 굉장히 이제 효과 보고 쌀 밥을 있잖아요. 아예 그냥 하루에 요만큼 먹으면 많이 먹는 편이고 쌀을 줄이고 그 템페라고 그 혹시 아세요? 템페? 네, 템페라고 콩으로 발효된 그런 거거든요.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이제 야채랑 섞어서 그 주식으로 줬거든요. 그랬더니 응가 있잖아요. 색깔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밥 양을 줄였다는 거죠? 네, 밥 양 확실히 그 탄수화물을 줄였구나. 예, 당을 많이 줄이고 잘했네. 그러니까 거의 캡톤 식이요법에 근접하게 한 거네. 그렇게 했어요. 그렇게 했더니
조음만 눈에 띄게 달라지더라고요. 응가도 있잖아요. 황금응가 할 때 조음. 그리고 살짝 갈색응가기도 하지만 황금응가도 하고 그전에는 살짝 좀 검은 좀 어두웠어요. 응가가. 이제는 메인을 하고 양도 많고 잘했네 잘했네. 네, 지금 콩을 위주로 이제 좀 이제 지금 요리를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하고 시도하고 있거든요. 그니까 제 상태에 맞춰서 잘했네. 그거를 다 바꾸니까 이제 계속 하니까 좋은 건데 이게 그 이 콩에도 탄수화물이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탄수화물 양 자체를 확 줄었다는 게 그렇죠. 되게 크게 잘한 거예요. 소화도 잘 되고. 네, 그러고 잠 그거 얘기는 잠을 잘 자요. 그래. 좋군요. 여러 가지 그 염증 반응 있던 게 그렇지 나아진다. 이게 그렇지. 이게 이제 애가 중간에 그 당분 조절하고 막 그럴 때에 하면은 그냥 케톤 식이요법을 갖다 더 하는 게 맞는데 부모들이 그걸 힘들어하니까. 엄청 그러니까 힘들지. 그래서 건강하다고 다 먹어주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, 그래서 그걸 하기 힘든데 그렇지. 되게 중요하고 잘한 거예요. 바꾸지 못해 싫어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먹는 제가 먹으면 또 따라 먹고. 그치. 그 식단 그렇게 바꾼 지는 얼마나 한 달 11월 말부터 했잖아요. 11월 말부터 했는데 중간에 그 콩이 충전돼서 그 텐트가 충전돼서 이제 딱 3일 먹고 못 먹이고 코코넛이랑 그 견과류는 11월 말부터 쭉 먹였어요. 아침 그냥 규칙적으로. 근데 그거보다 뭐 나쁘지 않은데 그 코코넛 오일도 바꾸니까 훨씬 더 좋아. 훨씬 달라질 줄 몰랐어요.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. MCT 오일이 자극감이 되게 강하거든요. MCT 오일이 자극감이 코코넛 그렇게 달렸잖아요. 진짜 코코넛 오일로 지휘한테 엄청 맞았던 거 그 요리도 안 하고 그냥 있잖아요. 퍼서 아이스크림 안에 그냥 한 티스푼을 3스푼 일어나자마자 그냥 주고 그렇게 하고 그때 좀 많이 가나요? 네, 그때부터 이제 애가 막 똘똘해지고 막 말도 막 뭐자자자자 하는 거 이 에너지 있잖아 확 달라지죠.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먹어봤는데 저희도 에너지 잖아요. 그때는 아침을 챙겨 먹을 때도 있는데 그거만 먹고 키즈카페 가서 보통은 그걸 안 먹고 키즈카페 가면 얘를 들고 막 놀기만 막 먹었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거만 먹어도 얘를 들고 뛰어도 제가 힘든 그거 커피보다 훨씬 낫다. 그치. MCT 오일 쓰고 애가 배 아프고 그러면 코코넛 오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. 그리고 밥 줄인 거는 되게 잘한 거예요. 되게 강력하게. 이제 밥도 그 고기도 있잖아요. 밥 줄였어요. 그랬어. 예, 그 콩이랑 먹어서 그런지 고기 줘도 그전처럼 맛있잖아요. 이 터지게 밥 그냥 먹었거든요. 이게 안 먹죠. 신기하고. 그렇지. 너무 신기했어요. 애가 그 일상적으로는 큰 불편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. 일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이제 애한테 생활적으로 언어로 지시하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서 자기가 다 수행하고 필요한 규칙도 다 지키고 필요한 자기 자조생활도 그냥 엄마 아빠가 말로 지시한 걸 다 알아서 수행을 하고 그러고 그렇죠.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은 지금 이 말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지만 얘가 이제 비언어적으로 표현은 다 해내줬다 이거. 그러네. 이제 뭐 저녁에 자자고 하면 그전에 안 자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자 들어가자면 제가 막 들어가고 듣고.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감각적으로 완전히 안정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. 두 번째는 중요한 게 학습을 한다는 느낌이 있죠. 이걸 가르치면 얘가 배운다. 이제 조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죠. 가르치면 배우기 시작하네요. 학습을 하기 시작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. 도미노도 이제 그 전에 했을 때는 한 초보만 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급하다고 해야 되나? 그걸 세우는데 막 아니면 막 밟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던지고 막 이랬는데 하면 자기도 하나 먹고 들어가면 자기도 하나 먹고 기다리고
그렇게 이제 예 그런 차원을 보이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감각적인 놀이를 하던 습관은 아직 남아 있어요. 보니까 손이라든지 네, 네. 습관은 남아 있지만 저건 점점 덜해지고 있을 거예요. 아마 점점 전혀 더 네.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. 줄어들고 이렇게 사회적인 놀이로 대체돼가고 있는 거예요. 자연스러워져가고 있네. 그러면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어렵게 느껴지는 거나 뭐 같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. 예. 근데 이제 아쉬운 거나 이런 거는 지금 언어가 지금 그러니까 또래하고의 놀이를 갖다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운 것도 있는 거죠. 예. 그러네. 지난 우리 봤더니 한 두 달 전쯤에 봤나? 세 달 전쯤에 봤나? 그죠? 네, 네. 그 사이에 굉장히 자연스러웠네. 많이 자연스러웠어요. 어? 네. 예, 그냥 뭐 말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완전히 인간하고 차이가 없네요. 이거는 감각적으로는 거의 완전하게 회복을 하고 사회적인 학습을 하는 단계에 된 거예요.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애가 사회적인 기능이 배워서 학습된 게 이렇게 뭐랄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있죠. 예, 예.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매일 조금씩 늘고 있는 느낌이 들죠. 아빠는 그래 이게 이제 지금 애기가 내가 이제 그 중간에 내가 영상 갖다 한 9개월인가 이게 하면서 그 했을 때 그 영상 정리해서 한번 내가 올렸었는데. 생각했던 것보다 태행에서 지능 손상들이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애가 중간에 다시 정리가 되면서 한 그 중간에 정체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 6, 7개월, 7, 8개월 이때를 갖다 길게 보냈던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두세 달 사이에는 지금 애가 기능이 확 늘고 이런 것들 보면 돌쟁이 넘어갔고 이제 지금 뭐 얼마나 나올까? 한 뭐 17, 18개월 만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근접해 가는다고 보여지는데 뭐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응? 느낀 게 이제 네. 발달하려고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그러네요. 응? 나도 지금 사실 이게 내가 치료를 시작할 때 친구가 그 미안한 편이지만 이렇게 증세가 심하네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려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기회가 돼서 우리가 치료를 시작한 건데 영상을 찍고 근데 지위가 이렇게 심하고 이렇게 정체가 있던 퇴행이 있던 아이가 얼마만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 내가 그때 정리했을 때 나는 여전히 정상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? 왜냐하면 아이가 학습된 속도하고 이제 중요한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느끼지만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난 내 판단이 지금 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어? 두세 달 사이에 애가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져 있고 그리고 자조생활이나 사회적인 규칙이나 학습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것도 언어를 이용한 학습이지.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무슨 뭐 이렇게 애를 혼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습득해서 그게 애가 이해해갖고 또 다음 행동으로 하고 행동으로 가도록 하니까 3월달부터 간다 그 3월달 그때부터가 실제 되게 관건일 거예요. 관건일 거고 지금 집에서 얘는 지금 다른 것보다 언어 작업을 계속 줘야 돼요. 왜냐면 학습을 할 수 있는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.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이제 굉장히 확인이 되잖아. 얘한테 약간 있잖아 프레스가 가해지는 것들이 필요해. 이거 뭐 할 때 말을 해야만 죽인다든지. 그래서 애가 자꾸 언어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생활적인 규칙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. 그러면 말이 금방 늘 거야. 말이 금방 늘고 애가 우리가 확인한 거는 지우한테 지능이 영 없는 애가 아니구나라는 확인이 된 거 아니야, 그지? 그러니까 가르치면 얘가 좀 배운다는 것들 느낌이 있잖아. 네.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애들하고 또래 생활을 하면서 언어가 조금씩 늘어가면 그러면 좋을 거예요. 충분히, 네? 충분히 좋을 거예요. 좋네. 우리가 지금 치료한 지가 몇 개월 됐지? 이제 한 11개월, 12개월? 아니다, 우리? 작년 2월 중순에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11개월 된 거예요, 12개월.
그래. 그렇게 하고 그 얘기했던 대로 그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졌네.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져서 여기 그 얘기했던 대로 언어를 갖다 약간 자극을 줘요. 규칙 갖다 정해 갖고 자극 주고 다른 이렇게 치료보다도 언어 치료는 좀 프레스 가해지게 늘리도록 하시고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가지고 있다고 보이시죠. 지금 속도가 붙잖아요. 그죠? 붙을 거야. 내가 봐서는 아마 금년 한 3월 말이나 4월 그때쯤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자. 3월 말이나 4월 쯤 보면은 애가 그 어린이집에 사는 행동을 보고 그때 되면 아마 속도가 더 날 거예요. 점점 속도가 더 날 거라고 나는 기억이 들어요. 어디 갔었어? 어디 갔었어? 그래요. 엄마 안 가.